자, 여러분, 선생님이 중단어와 대단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풀이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발전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발전 문제는 하도록 할게요. 자, 풀이를 잘 듣고 스스로도 복습하고 해서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교과서 지금 하는 발전 문제는 131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16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 다항함수 y 이꼴 fx에 대하여 f'x가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이고 다항식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f-1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다. 그쵸? y는 상수이다. 이렇게 돼 있다. fx를 구해야지 f 뭡니까? 마이너스 1을 구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다. 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조건이 지금 두 개가 주어져 있죠. 그쵸? 조건 1번, 2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f'x가 뭐라고 했냐면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라고 했고 fx는 누구로? 얘를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지는 형태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미분한 게 이게 지금 몇 차입니까? 2차죠. 그럼 얘는 몇 차? fx는 3차가 돼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러면 여기 이게 지금 2차니까 얘가 몇 차? 1차식이 돼야 되겠죠. 그쵸? 1차식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뭡니까? 3 x 제곱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 1차식은 개수가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3에 x 플러스 a. 여기 a가 있으니까 a 말고 k로 할게요. 이렇게 인수분해되어 있는 꼴이다. 결국은 k를 구하는 거와 같은 거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먼저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f'x를 적분을 해봅시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의 dx에서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죠. 그것들 중에 한 개가 뭐가 됩니까? fx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c 적분상수 c가 붙는 꼴이 되겠다. 그쵸? 맞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제 적분상수 c를 결정하면 된다. 그쵸?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얘를 fx라고 잡자. 지금 얻은 부정적분을 그러면 얘는 뭐 f에 뭐 얘가 아까 인수분해가 되네요. 앞에 식이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플러스 k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요것들을 인수로 가지니까 그쵸? f에 1뭐 0이 돼야 되죠. 그리고 f의 3도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f의 1은 뭐죠? 1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c 0. 그 다음에 f의 3은 27 플러스 9 플러스 3a 플러스 c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2번식이죠. 우리 뭐 한다? 1과 2를 연립한다. 그죠? 연립방정식을 풀면 된다. 됐죠? 그래서 풀면 a 플러스 c 이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a 플러스 c 이꼴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a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7, b는 15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fx는 뭐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15. B가 아니고 C도 그쵸? B가 아니고 C예요. C 그쵸? C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F 마이너스 1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7 플러스 15 해서 33, 32가 되네요. 자, 계속해서 17번 봅시다. 17번.
17번이 키워서 합시다 그냥. 자, 17번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일 때 이거의 정적분을 한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을 마이너스 1, 0, 0, 1 이렇게까지 나눴는데 이렇게 나눈 거나 나누지 않은 것이나 서로 어떻다 값이 같다. 위 등식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한번 봅시다. 일단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dx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2의 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겠고 이것을 3분의 1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b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를 하면 3분의 2 되고 플러스 2b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한번 해볼까요? 까지 정적분 값을 계산하면 0을 넘으면 0이 되고 마이너스 1 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정리를 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요. 1에서부터 0, 0에서부터 1이죠?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했나? 그러면 같다 그랬죠? 그쵸? 세 개가 같다.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뭐 그치? 뭐 쉽네. 두 개씩 연립하면은 풀리겠네요. 그쵸? 일단 먼저 2번과 3번이 같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1과 2를 연립해도 되고 그쵸? 아니면 1과 2를 연립하고 그치? 1과 2를 연립하고 또 2와 1과 2과 뭐를? 3을 연립해보자. 그러면 2분, 3분의 2 플러스 2b 3분의 2 플러스 2b가 3분의 1 마이너스 2a 플러스 b와 같다. 얻어지는 식은 2분의 a 플러스 b 이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과 3이 같다. 3분의 2b 플러스 3분의 2b 3분의 2 플러스 2b 꼴 3분의 1 플러스 2a 플러스 b가 같은 거죠. 그러면 2분의 a 마이너스 b 꼴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위의 식을 더하면 자 위의 식을 두 개를 더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a는 얼마죠? 더하면 0 나와야 되겠네요. 그쵸? 여기다 위의 식을 빼주면 2b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네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 fx가 결정이 됐네요.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f에 1을 구하는 건가요? 그러면 3분의 2가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18번 볼게요. 18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연속이다. 뭐 모든 실수에서 뭘 하기 위해서 연속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얘는 적분 가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얘기네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자, 이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가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네요. 가는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 값이 0이다. 그 다음 n, n 플러스 3의 정적분 값은 n, n 플러스 1의 2x, dx와 같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자, 한번 해봅시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 8에서부터 9까지의 fx, dx의 값을 구하는 건데 주어져 있는 것은 0에서부터 2, 그 다음에 3, 자연수 3만, 자연수죠. 그쵸? 3만큼 차이 나는 거. 그 다음에 1만큼 차이 나는 거와 같게 된다. ex, dx.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게 뭐예요? 우리가 fx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 갖고 fx 자체를 구할 수는 없어. 그치? 근데 값이 주어져 있는 게 뭐야? 0이다. 그죠? 그 다음 여기 또 값을 구할 수 있게 해준 건 뭐예요? ex다. 이런 걸 이용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 얘를 주어져 있는 요거를 바꿔야 되는 거야. 쟤들을 이용해서. 그죠?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자 이 말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게 0, 8에서부터 9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 그러면 0에서부터 우리 9까지 fx, dx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그쵸? 요것은 결국은 0에서부터 2까지 fx, dx, 그죠? 그 다음 더하기 2에서부터 어디까지로 생각할 수 있냐면 9까지 fx, dx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2에서부터 9까지의 8에서부터 9까지 fx, dx, 아,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자, 일단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0에서부터 9까지 하면 0에서부터 이 앞에가 있고, 그쵸? 앞에가 있고 더하기 어떻게 돼야 돼? 0에서부터 8까지 fx, dx 더하기 이게 8에서부터 9까지 fx, dx 이렇게 표현되겠죠?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이거잖아. 그쵸? 8에서부터 9까지 fx, dx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를 구하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이거 1번, 이거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0에서부터 9까지 fx, dx는 2번 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0에서부터 3까지 fx, dx 더하기 3에서부터 6까지 fx, dx, 그죠? 더하기 6에서부터 9까지 fx, dx. 왜 그랬냐면 지금 왜 이렇게 했냐면 3씩 차이 날 때는 지금 뭘로? ex, dx로 바꿀 수 있잖아. 그지? ex, dx는 우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0에서부터 3까지 fx, dx는 n이 지금 얼마인 거예요? 요거는. 그치? 잠깐만. 이것은 n 이꼴 0인 거야. 그지? n이 0이에요. 그쵸? 그럼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 0에서부터 1까지의 ex, dx로 바뀌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n 이퀄 3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3에서부터 4까지의 ex, dx로 바꿔 적어도 돼요. 그렇지? 나에 의해서 나 더하기 이거는 그렇지 이거는 n 이퀄 얼마? 6 그렇죠? 그래서 6에서부터 7까지의 ex, dx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거는 x제곱에 0, 1 더하기 x제곱에 뭡니까? 3, 4 더하기 x제곱에 6, 7이에요. 1 더하기 16 맞죠? 빼기 9 더하기 49 빼기 36 계산하면 1 더하기 얼마? 7 더하기 13 얼마? 21 되겠죠. 그쵸? 1번을 계산했어. 1번 1. 자, 2식의 1값을 계산합시다. 0에서부터 8까지 fx dx는 0에서부터 8이죠. 그쵸? 8일 때에는 0에서부터 8이야. 그러면 이거를 0에서부터 2까지로 하면 0에서부터 2까지 fx dx 더하기 2에서부터 그러면은 8까지 fx dx로 되고 이것은 2에서부터 8까지는 2에서부터 5까지 fx dx 더하기 5에서부터 8까지 fx dx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요건 지금 fx를 모르니까 나에 의해서 또 바꿔줘야 되겠죠. 나에 의해서 이건 n 이꼴 2니까 2에서부터 3까지 ex dx 그렇죠. n 이꼴 5일 때니까 5에서부터 6까지 fx dx가 아닌 ex dx ex dx 됐죠. 그럼 끝났네. x 제곱에 2, 3 더하기 x제곱에 뭐 5,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 빼기 4 더하기 36 빼기 25 면 5 더하기 11 얼마? 16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갑시다. 1번 값이 얼마였죠? 1번의 값은 1번의 값이 21이었어요. 그쵸? 거기는 21 2번의 값이 16 16 더하기 구하고자 한 x 그래서 x는 얼마? x는 5가 되겠네요. 그쵸? 자 19번 봅시다. 자 함수 fa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다. 그치? fx의 최대값 FA의 최대값, 최소값의 차를 구하세요. 이렇게 A는 1부터 3, 4, 2의 값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 여기 FA다, 그쵸? FA가 주어져 있다, 그쵸? 여기 A다, 그쵸? 자,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선생님, 물 한 잔 마셨어요. 자, FA가 정적분 값으로 주어져 있어. 절대값을 포함하는 거에 정적분 값으로 포함돼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리 절대값을 한번 풀어봅시다. 그쵸? A가 1에서부터 3 사이의 값이니까 x-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다시 말하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는 어떻게 되고 그쵸? 이렇게 되겠죠. 1에서부터 a까지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 범위가 a일 때는 이거 지금 뭐예요? x의 범위는 여기에 x의 범위는 지금 x는 1에서부터 a가 되는 거야. 그쵸? a보다 작네. 그러면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a dx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a에서부터 3까지 9 아닙니다. a입니다.
3까지는 자 이때는 x의 범위가 뭐예요? a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되죠? 그때 그냥 절대값을 풀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면 정적 ax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ax 플러스 맞죠? 됐고 이거는 뭡니까? 그치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ax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얘 자꾸만 왜 이럽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 빼기 a 마이너스 2분의 1 그쵸? 더하기 2분의 9 빼기 3a 빼기 2분의 1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자, 잘 보세요. 얘랑이 부호가 달라. 그치? 근데 여기 마이너스야. 그죠? 두 개 있는 거네요. 두 배의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9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겠죠? 계산을 하면 이거는 2분의 1 a 제곱이니까 a 제곱 그쵸? 일단 계산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5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근데 이게 뭐예요? a 값이 a의 값의 범위가 여기 있을 때 요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얘가 지금 우리가 구한 얘가 지금 fa잖아 요게 뭐야? fa야 5이고 a 범위는 1에 이거 뭐? 2차 식이네요 그렇지 아래로 물러 꼭지점에서 최소 되겠다 그쵸? 꼭지점이 뭔데 이거 바꾸면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네 a가 이 범위 안에 2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최소 값은 1 그쵸? 최대 값은 최대 값은 똑같네 왜 차가 1식이니까 그쵸? 최대 값은 F1인 또는 F3이다 그 값은 얼마? 1 내면 얼마죠? 1 내면 1 빼기 4 플러스 5니까 얼마? 2가 되겠네 여기 그쵸? 그래서 M 빼기 M은 2 빼기 1은 1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다 했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생님이 그것도 올려줄게요. 몇 페이지냐 그러면 중단원 속도와 가속도 적분의 활용 부분에 있는 중단원의 발전 문제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